온타리오주는 학교, 장기 요양원,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 의무화가 월요일 오늘 만료됩니다. 향후 45일 동안 대부분의 코로나19 조치를 종료하는 주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학교, 집단 요양시설 및 병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 및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한 필수적인 정책이 오늘 종료됩니다. 하지만 모든 시설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영향을 받는 부문은 계속해서 신속 항원 검사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과 거주자는 계속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월요일부터 주정부는 장기 요양원 방문자 규칙을 더욱 완화할 예정입니다.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5세 미만의 어린이는 요양원 방문이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는 야간 방문이 허용됩니다. 또한 요양보호자 1인당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손님은 4명으로 늘어납니다. 정부는 성명에서 모든 직원, 간병인 및 방문객에 대한 테스트 요구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.